거미를 그려볼 거예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거미는 머리, 가슴과 배 두 부분으로 몸이 나눠져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머리, 가슴 부분을 먼저 그릴게요. 동그라미를 그립니다. 그 밑에 배 부분을 더 크게 그려주세요. 이 배 부분에 무늬를 조금 넣을 건데요. 줄무늬를 두 개 넣어줄게요. 선을 둥글게 4개 그리면 줄무늬 2개가 생깁니다. 여기에 이제 다리를 왼쪽에 4개, 오른쪽에 4개 그릴 거예요. 맨 앞다리는 앞으로 구부러지게 그려주세요.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게. 그 다음 두 번째 다리는 이것보다 살짝 펴지게 그려주세요. 세 번째 다리는 뒤로 꺾어지게 그릴 거예요. 마지막 네 번째 다리는 뒤로 많이 꺾어지고 살짝 바깥쪽으로 다리를 만들어줄게요.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한 번 더 따라 그립니다.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줘요. 이제 다리 네 개가 완성됐고요. 눈, 2개를 그리고 동미 2개를 뾰족하게 그리면 거미가 완성되었습니다.